부동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아파트 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선 9억 원이 넘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11주 연속 오름세인 거죠? 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9% 올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 특히 노도강 지역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노원과 도봉구는 이번 주 각각 0.02%,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경기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오르며 약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경기에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기대감에 안양 동안구, 성남 분당구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선 9억 원을 넘는 거래가 많다고요? 네, 2분기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7,410건 중 9억 원 초과 거래는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올해 1, 2월 2천 건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4,200건, 4월 약 4,300건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